아니 나는 진짜 보면 미칠 것 같아. 너 못 보는 줄 알았어. 난 아직도 꿈에 나온다니까. 토네도가? 야 헤어진 여자친구도 이제 꿈에 안 나오는데 걔들은 아직도 나와 토네이도는. Chances of the singing tornado are quite good right now. 꽤 좋다는데요? 꽤 좋다는데? 응? 내일? 그러니까 지금 밤까지의 확률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대요. 진짜? 볼 수 있겠네. 아 기대되더라고 이제.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어? 형이 뭐 자신 있는 요리 있어요? 나 아무거나 다 자신 있어. 한식. 셰프. 한식. 네. 형이 자신 있는 걸로. 알았어. 그 소주 샀으니까. 한인마트도 또 있구나. 제육이나 불고기나 그런 거. 저 삼겹살. 삼겹살 굿. 아, 되게 한국 마트에서 나는 냄새.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미국 하나로 마트. 형님. 아니 그 뭐 어떻게 해요? 뭐 삼겹살 바베큐? 삼겹살에다가 김치 볶아서 된장찌개. 아 맛있겠다. 아이고. 밥. 그래. 전부 당길 때 됐지 이제. 야, 그러니까 요리 잘하게 형이 또 소문이 나 있잖아. 어머. 하몽도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인데. 다 형이 한 거예요, 진짜? 소시지를 만들으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사야 돼. 효율적으로 사야 돼. 감자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네. 와, 버섯 세트. 그런데 너무 커 또. 왜 이렇게 다 커? 양파를 이거 싱글로 안 파네. 일회용, 저 앞에 일회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양파 하나. 와, 이런 거 좀 효율적이다, 이거. 일단 찌개용 두부 하나. 감자, 오케이. 숙소에 좀 잘 되는 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이제 딱 음식을 할 것만 안 남게 소량으로 잘 사시는 거. 맞아요, 다진 마늘. 여기가 마늘이 너무 많아서 이미 이렇게 다져놓은 마늘을 살 수밖에 없네. 한 끼 식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먹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는 여기 김은 사치 중국 김이네. 오 불러봤겠다. 시식 코너가 있어 미국에도? 있더라고. 근데 한인 마트라서 하나만 더. 먹는 거 일단. 와. 한국에서 잡수시는 거 보다 맛있을 걸요. 와. 아, 감사합니다. 미국 맞아? 냉면 한국보다 잘하더라, 저기. 진짜 너무 맛있어. 어우. 저기 있다. 동태전. 동태전. 만두. 호라이도 치킨. 보니까 또 이게 막 고르게 되더라. 와,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명란젓.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샀어, 네. 사실. 형님 이제 가시죠. 가자. 네, 너무 많이 사요.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거 뭐야? 아, 형. 그럼 뭐야, 명란젓이에요? 야, 이거 부족해. 만두. 형, 이거 이것도 뭐야? 치킨. 태우 씨 남을까 봐 마늘 막 양파 일회용 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도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저게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항상 있었는데 이때 정신줄로 났더라고 내가. 아니, 근데 타진데 저런 음식 보면 눈 돌아가지. 어쩔 수 없어. 이거 튀김을 두 가지 하지 마, 하나 골라. 그래요? 통과? 아니, 그래, 치킨 통과? 그래도 만? 나 다시 갖다 놓자 맞습니다. 이거 저녁을 한 번만 같이 이렇게 만들어 먹을 건데 이거 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너무 많이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 얘네들이 어디 있지? 그냥 뭐 실제로 뭐 갖다 주고 뭐 안 사니까 그냥 그것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런 거 괜히 쌈나. 막내 동생이나 애기 다루듯이 그냥 눈앞에 보이면 하고 싶은 거고 안 보이면 까먹는 그런 쌤인 것 같아. 수저가 있겠지 그쪽에. 수저요? 수저 같은 거 있을래나? 칼은 있겠지? 아마 있을 거예요. 다 있겠지. 네, 요리할 네. 오케이. How much? 102? 10. 꽤 많이 산 거 치고는 네, 마트 물가는 또 괜찮아요. 그래 뭐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싸니까. 한인신문.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리더 오브 콜로라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거 좀 반가워라. 너 너무 신기해. 와우. 야, 한인 콜로라도 벼룩시장 같은 거야. 렌트, 중고차. 야, 덴버에서 점도 봐.
보살님이 전 봐주신다. 아, 보살님이 저기까지 가셨어? 로키 산맥에서 저 신내림 받으셨나? 이거 갖고 가자. 갖고 가서 보자. 당근시장, 당근시장. 일단은 일단 가시죠. 예, 예. 형님, 어? 오늘의 운세 봐드릴까요? 어, 들어줘. 형 무슨 띠예요? 나? 양자리, 닭띠. 비록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까 그 못살게 했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나와 있길래. 어? 상상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 나와 있길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형님, 속마음 아니죠? 아니야, 써 있어. 그가 명태전이 하나 더 먹고 싶었어도. 뭐야, 속마음이잖아. 아니야, 아, 진짜 써 있어, 그대로. 아, 형, 봐봐, 봐봐, 진짜 써 있어요. 아, 진짜로, 봐봐. 비록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 어, 맞네. 아, 진짜네. 진짜지. 동태전 그래서 내가 해줬잖아. 어, 알았어요. 둘이 편해졌네, 진짜. 친해졌다, 친해졌어. 어. 나 해볼까요? 일단 가면서 얘기하시죠, 가면서. 오케이. 이제 대자연 속으로 더 들어가는 느낌인데. 여기는 미국인도 와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길 끝에 있어. 뭐야, 비포장이야? 길 끝에 있어. 어, 보인다, 이제. 오, 반갑습니다. 기깔 나네, 아주. 너무 수고했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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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빠니 군이 잡은 미국 펜션? 와, 저 문 먼저 열려줄게요. 좋은데 숙소가. 아, 좋더라. 어, 독채예요? 네, 통으로 쓰는 겁니다. 와, 너무 좋다. 뉴욕에서는 호스텔 이런 데서 좀 제대로 못 쉬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편한 곳에 잡았습니다. 돈 좀 쓰더라도. 오호. 따라라라따. 와. 이걸 한번. 오. 와, 겁나 크다, 씨. 이런. 키친이 있지? 올라가 보자. 여기 살짝 산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 1층이고 저기 저쪽은 2층인데 돌아서 올라가면 딱 구조가. 와. 거실. 이야. 오. 우와. 엄청 커. 세계 일주 역사상 제일 좋은 숙소다.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우와, 너무 좋은데. 와. 아, 부엌이 여기 있어요? 어. 진짜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네. 일단은 내가 요리를 시작할 테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둘이. 사실 젖었으니까 봐. 옷부터 좀 갈아입죠. 네. 어, 벽난로도 있어. 일단 이게 너무 좋더라고. 와, 좋다. 감성. 킬 수 있어? 이거 나무 있으니까. 야, 키자. 이거 추워가지고 켜야 될 것 같아. 그래, 좋은 저는... 생각이다. 그렇지. 네. 그래. 얘를 이렇게 올리고 위에 좀 쌓아봐. 그렇지. 네, 그냥 쌓고. 아, 잠깐 됐다. 우리가 로키 산맥의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을 텐데. 오, 로키 미키. 어, 로키 미키. 너무 좋다. 이 역치, 이 행복의 역치. 아, 잘 탄다. 와, 씨. 아, 야, 천국이다. 어, 그거 좋은데?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시작해볼까? 일단 육수를 진하게 끓여놔요. 와, 육수까지 있어. 아, 형님 장난 아니야. 우리 진짜 미생남이야. 그리고 손이 되게 빨라, 형이. 에이씨, 다 걸렸네. 부수식이 다시 돼야겠다. 형님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근데? 내일? 밥 먹고 생각해보죠, 왜. 옛날에 어. 그 뭐 토네이도 보고 싶다 하지 않았었어요?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요? 맞다,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토네이도 보고 싶다고. 야, 토네이도에 빠니야. 빨려 들어가고 싶다고. 오, 진짜? 오, 토네이도! 나 죽기 전에 꿈이 토네이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야. 기다려봐, 올 것 같아. Come here!
아니 나는 진짜 보면 미칠 것 같아. 너 못 보는 줄 알았어. 난 아직도 꿈에 나온다니까. 토네도가? 야 헤어진 여자친구도 이제 꿈에 안 나오는데 걔들은 아직도 나와 토네이도는. 저는 봤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형님 만약 보러 가실 거면. 야 너 이거 봤어 이 기둥? 봤어요. 와씨 야 너 하늘이 그것도 하늘이 도와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왔던 분들 막 14번씩 오고 그런 분들 있는데 저는 6일 만에 봤어요. 너는 확실히 될 저거다야. 근데 그거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이제 스톰 체이서라 그러는데. 아 스톰 체이서. 하실 거면은 제가 연락처 알아요 한 명을. 뭐 이제 저도 이제 투어를 하고 아 이거 형님한테 추천을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좀 알아놨죠 정보를.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가는 길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는 길에 토네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찾아요. 막 노트북 그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 그날 일기일보를 막 가봐요. 이날 어디에 폭풍이 생겨. 아. 거기로 막 차를 타고 쏴요. 와 진짜. 거기서 토네이도를 보면 운 좋은 거고 못 보면 폭풍이라도 보는 거고. 번개 막 치고 막 그래요. 번개? 진짜 많이 쳐요 번개. 번개 그 우리 마다가스카르 때. 아 상대 안 돼. 진짜. 아 진짜? 진짜 잘 보여. 그러다가 한 방 또 맞을 수도 있겠네. 운 좋으면 또 운 좋으면 뭐지?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럼? 번호가 있어가지고.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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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you are a storm chaser, right? Sorry? Hello? Oh, yes, I am. Yeah, if we want to see the tornado tomorrow, where do we have to go? Yeah, you can meet me in Sioux Falls, South Dakota. Okay. Hello? Sure. 안 들리나, 저? 토네이도 붙여 있어가지고. Are you? Could you please send the location for me? Yep. Okay. I'll send it right now to you. 지금 내 통화 상태. See you tomorrow. 아, 오케이 오케이. 통화가 잘 안 터져가지고. 그래서 형님 저는 봤으니까 형님. 너 부럽다. 나 진짜 너무 부럽다. 갔다 오시죠. 난 진짜 무슨 누구 콘서트 보고 막 그런 것도 솔직히 별로 안 부럽거든. 뭐 뉴진스 콘서트를 봤네. 뭐 어쩌네. 나 그 솔직히 뭐 뉴진스는 부러운데. 근데 토네이도는. 이게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를 봤으니까 그냥 갔다 오시죠. 나는 봤으니까란 말이 왜 이렇게 열받지? 아, 너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 되게.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기아나. 에? 빠니야. 예. 나 저기 아래층에 목욕물을 받아놨으니까 이거 요리한 동안에 좀 따뜻하게 목욕하고 와. 아, 태호 형이랑 결혼하면 맨날 저럴 거 아니야. 근데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아쉬워. 까비야. 아이고, 얼마나 더 스윗하신지. 감기 걸려가지고 목욕하려고 어떻게 물을 받아주셨네. 야. 저렇게 뜨거운 줄 몰랐네. 아이고. 아, 정말. 아 뜨거워. 내가 살면서 본 남자 중에 네 맨몸 제일 많이 보는 거 같아. MBC 최다 노출이야 이거. 최다 노출이지. 너의 맨몸, 나의 맨몸. 정말 너의 맨몸 많이 보는 것 같아. 와. 이걸 왜 보는 거야? 슬로우 걸었어. 이거 갑자기 멋있어지네. 주방에서 한 번을 안 나오시고 계속 얘기하셨어. 아 배고프다. 저 보니까. 허구를 두 개나 쓰시네. 동시에. 배고파. 진짜 배고프다. 와. 와. 계량도 안 하고 그냥. 우와 맛있겠다. 김치 삼겹.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제대로다.
와우, 와. 맛있겠다. 뚝딱뚝딱이야. 그러니까 요리 많이 한 티가 딱 나더라고, 형님이. 아,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요리가. 아, 기대한 형이 사온 것도 있다. 껍데기도 있어. 아이고야. 죽이네, 진수성찬. 누나 먹자. 네. 아우, 뽀송 보틀. 아이고, 형님. 와, 근데 형 손 진짜 빠르다. 와. 진짜 식구 같다. 약간, 약간 엄마 해준 밥 같아.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 약간 버섯, 버섯. 아, 술도 있어. 아이고, 형님. 요즘 이 설탕 없는 게 대세란 말이지. 진보. 자, 한잔하시죠. 아멘. 치얼스. 치얼스. 아, 야, 좋겠다. 맛있겠다. 저때가 제일 행복했겠다. 아, 세상에. 일부러 찌개를 좀 얼큰하게 했다. 와, 겁나 진해. 감기가 싹 낫는 맛이죠? 그러니까. 그 된장찌개 중에 진득한 거 있죠? 그래. 정말. 와. 어우. 매운탕 맛이 나는데? 그러니까. 야, 무슨 미국에서 이렇게 진한 찌개가. 셋 다 피곤하고. 그죠? 여기 건조해서 살짝 그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얼큰한 걸 먹어야 돼. 아, 그것까지 생각해서 얼큰한 느낌으로? 아, 당연하지. 와. 짱이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이런 거 한국에서는 먹어도 맛있는데 타지에서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렇게, 와. 배고파. 와. 와, 너무 형 약간 그 마다가스카르 한식집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랑 맛이 비슷하네. 아, 그 노래 부른데. 알다가. 뉴욕에서 그냥 배고픈 연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알바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식당 알바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 아, 진짜요? 한식당? 아니 한식당에서는 일해본 적은 없다. 근데 그냥 다른 그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와. 아이고. 잘해? 근데 형님, 그럼 내일 뭐 하실 거예요? 아, 기한이 형은 토네이도 추천해드렸고. 내가 또 알아본 데가 있는데 그게 카우보이 앤 인디언 매거진이 있더라고.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 카우보이? 어, 카우보이 앤 인디언스. 아. 그런데 마침 내일 저녁에 반데라라는 데서 그 카우보이 행사가 있더라고. 반데라? 반데라. 모이면서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나 하더라고. 그게 내일 저녁이야. 아, 요즘에도 카우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운영하는 분들이 아~ 카우보이라고 불러. 카우보이니까. 그게 내일 저녁이야.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것이 제 본능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 본능이 생존 본능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카우보이 문화가 그 자연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문화들 중 하나거든요. 카우보이들이 무슨 음악을 하고 렌치에 가서 뭐 놀러 갈 수도 있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의 카우보이들, 그래 렌처들 있잖아요. 목장에 와서, 소목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카우보이 문화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총을 들거나 활을 들고 멧돼지나 포를 실제로 잡고. 네, 저는 되게 로망이죠, 그런 건. 렌치 라이프. 와. 반데라가 세계 수도래요. 카우보이의 수도. 수도? 네, 반데라. 아, 이게 카우보이 라이프에 이제 컨트리 포크 뮤직이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그게 텍사스주야. 아, 그럼 반데라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만약에 그거 가려면 텍사스주는 차로 가기엔 좀 멀지 않나? 둘 다 멀어요.
그 사우스 다코타도 멀고 형님이 그 보려고 하시는 거기도 멀어가지고 어차피 차 반납이 공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국내선이니까 내일은 예 찢어져서 가는 게 내일은 예 찢어져서 가는 게 낙후 찢어지자고 혼자서 혼자서 진짜 혼자 토네이도 보러 가. 아 유닛 활동 발사하는 거예요? 같이 갈 거야? 같이 안 갈 거야? 저는 왜냐면 근데 저는 왜냐면은 토네이도를 봤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태호 형님이랑 텍사스도 내려가고 잠깐 따로 여행했다가 지금 너무 많이 텍사스도 내려가고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뭐 그럴 수 있지. 따로 여행했다가 그래. 좀 토네이도 봐가지고 형님 토네이도 보러 가시고 뭐 보면 어떡하지 혼자? 나 진짜? 브루클린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럼 뭐, 그대로 빠이빠이인데? 어? 그, 찢어지자. 어? 그 저기 아 너 진짜 맞아. 그래, 그래. 진짜 맞죠 형? 응. 야, 거짓말로 봤으면 나 싫어하는 거겠지. 형 왜 거짓말을 왜 해? 안 가려고. 오케이 그럼 일단 뭐 가고 그러면 그럼 제 생각에는 형님은 사우스 다코다 가고 저희가 내일 텍사스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카우보이를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날까? 좋아요. 기한이 형이 토네이도를 계속 보고 싶어 하시니까 원래는 하루짜리 투어는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제작진분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제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야. 많이 찬스. 그러면 우리 어디서 만나? 다시? 어, 눈이 슬퍼. 만나는 거는 일단은 다 투어 끝나고 다시 또 연락해서. 그래? 네. 아니 안 헤어져요 형님 걱정하지 마요. 아니 뭐, 기억이 없잖아. 설마 헤어지겠어요? 어? 기억 없잖아. 달래줘야 될 건. 그 연락해서 다시 어디서 모이자를 하면 되니까. 맞아. 전화기 문자 왔다. 응? 아 스톰쉐이스? 아, 이분도 지금 스톰을 쫓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잘 안 된대요, 전화가. 아까 그래서 안 들렸나 봐요. 아, 진짜? The chances of the singing tornado are quite good night now. 어? 어? 꽤 좋다는데요? 꽤 좋다는데? 확률이? 응? 내일? 그러니까 지금 밤까지의 확률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대요. 진짜? 볼 수 있겠네. 아, 기대되더라고, 이제. 그 Sears4 에어포트에서 보죠, 공항에서. 진짜? 네. 오케이. 사실 전 토네이도 보는 게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